마침 잘 됐어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저 걱정 말아요. 나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정원 씨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은호. 은섭이가 행방불명이에요. 같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언제요? 정말 모르나 봐요. 그래도 돼요? 은호가 가끔 희미한 소리로 은섭이를 찾아요. 그리고 아줌마, 그러니까 은섭이 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던데 맞아요? 무슨... 은섭이랑 은호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면서요? 민정 씨. 아, 미안요. 내가 원래 말 돌려서 할 줄 모르니까 불쾌해하지 말아요. 오해예요. 난 오락가락하지 않았어요. 난 은섭 씨 연인이 아니고 은호 씨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고, 민정 씨가 그렇게 오해를 하길래 설명하려고 했지만 민정 씨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했어요. 은섭 씨 어머니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민정 씨 말을 돌려서 할 줄 모르지만 난 말을 빨리 할 줄 몰라요. 느려터진 미련퉁이라 그래요. 말 무지 빠른데요? 어떤 땐 그래요. 어떤 때요? 화나거나 그랬을 때요. 왜 화가 나는데요? 그건 좀 생각해봐야 말할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은섭 씨를 찾아봐야겠어요. 실례합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오락가락이란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님 나랑 같은 이유에서 화가 난 거예요? 민정 씨 뭐 때문에 화가 나는데요? 은호 때문에 올라와 있단 말이 화가 나요. 그 말이 왜 화가 나요? 그럼 정원 씨랑 나랑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같은 마음을 먹고 있다는 소린데 화가 안 나요? 끝났댔잖아요. 옛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했어요. 언제요? 대답해야 해요? 은호 씨도 민정 씨한테 같은 마음이에요? 그쪽부터 말해봐요. 은호도 그쪽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대답해야 해요? 귀여워요, 정은 씨. 정은 씨는 나한테 상대 안 돼요. 너무 말 같고 고지식하고 고지곧대로고 그래갖고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요. 난 필요할 때면 거짓말도 무지 잘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무지 치밀한 연극도 불사해요. 그렇게 정치겠다간 나 못 이긴다고요, 정은 씨. 그런 사람은 재미없어요. 남들이 보면 그쪽은 콩쥐, 난 파치전우?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악녀 만드는 정은 씨 같은 사람 100명도, 1000명도 더 이겨줄 수 있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좀 천천히 말해줘요. 거봐요, 말같이. 은호, 걱정 말아요. 내일 퇴원해요. 전화 왔어. 야, 탈레오. 너 그거 아니야? 여기 온 지 일주일 다 되도록 밤낮없이 잠만 퍼자고 있는 거? 아, 갈 데 없으면 오라고 한 내가 잘못이지만 진짜 내가 내 입을 쥐어뜯고 싶다. 어? 아, 전화
전화 받아. 시끄러. 에휴, 움직일 때마다 술 냄새. 여자네. 은섭 씨, 나예요. 정은이에요. 은섭 씨,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견뎌요. 은섭 씨, 돌아와요. 형이 탈진해서 입원했는데 은섭 씨를 찾는데요. 이 인간 이름이 은섭이야? 아가씨는 정은이고? 여보세요? 둘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이젠 나랑 사니까 함부로 전화하지 마. 알았어? 여보세요. 저기요, 저 경화랑 같이 일하는 언니인데요. 저기 경화가요, 이만 좀 전해달래요. 저기 싱크대 안에요. 반찬통에 통장하고 도장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빨리 좀 여기로 와달래요. 그리고요, 지금 그쪽으로 무서운 아저씨들이 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쪽도 위험하다고 지금 빨리 여기로 좀 와달래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꺼져 이 새끼들아. 엄마 저 또 시작이야 또. 아야 너 지겹지도 않냐? 너 이제 너 그을 데도 없잖아. 너 온몸에 그은데 투성이 아니야 너. 어? 그만 해라. 그만 까불고 가자고. 딱한 놈만 덤벼.